오늘 이슈는 유튜버 호성용 조끼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가 많은 유튜브, 여러분들도 구독하는 채널 하나쯤은 있으시죠?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유튜버가 될 수 있어 더 많은 채널이 생겨나고 있죠. 최근에는 보람튜브를 이끄는 6살 유튜버 보람냥의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람냥은 브이로그, 토이로그 채널에 1000만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보람튜브 운영사이자 가족회사인 보람패밀리가 강남에 있는 빌딩을 95억 원 상당의 매수 화제가 된 거죠.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튜버의 수익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를 확보하고 일정 수가 넘으면 광고가 붙어 수익을 내요. 광고 수익의 55%는 유튜버가 갖고 나머지 45%는 유튜브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구조는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유튜버의 동영상 경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위해 A씨가 구급차를 몰고 달아나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고요. 앞서 얘기한 보람튜브도 2년 전엔 아이 유튜버에겐 어울리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실제 거리에서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가 앞에서 훔치는 장면을 연출하게 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이것은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구독자 확보를 위한 콘텐츠 경쟁도 좋지만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범죄자의 돌발 행동과 도주를 막기 위한 포승줄 많이 보셨죠? 재판이나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수용자의 인권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법무부에선 호승용 조끼를 개발했어요. 포승줄이나 벨트 위에 조끼를 덧입는 방식인데요. 수갑 등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해서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와 대민, 언론 노출 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착용시킨대요. 법무부는 개발된 조끼가 시각적 거부감을 줄이고 부정적 이미지도 해소할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호승용 조끼는 9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추후 불편한 사항이나 디자인, 색상 등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하루에 두 번 만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